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요즘 그 부동산 불안 시대라고 합니다. 아파트 값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렵게 부동산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말씀으로 오시고 실제적으로 오셔서 저에게 역사하신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같이 나눠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는지 신명기 1장 33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제게 찾아와서 실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서 이사야 4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늘 가슴에 뜨겁게 안고 삽니다.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네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을 뜨겁게 간직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불안한 부동산 시대, 아파트 불안감으로 인하여 집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경제 사정이 어떠한지 통장 잔고를 정확하게 꿰고 계십니다. 성격이 어떠한지 어떤 성향을 갖고 사는지 이 사람이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육적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사리 새를 좀 살아봤습니다. 때 아닌 난민이 돼서 한 2년 남짓하게 남집 생활을 좀 했습니다. 이 남집 생활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늘 그 나가야 된다, 언제쯤 비워야 된다는 것이 늘 저를 이렇게 그 안정감에서 불안감으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살게 놔두는 게 아니고 주인이 1월 말까지는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9시경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 엄동 설안에 어디로 명절이 코앞에 2월 중순이면 명절인데 1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이 집에 와서 사는 동안에 아파트값이 1억 이상 상승을 했고 내가 나갈 때 이 집을 떠나갈 때 섭섭한 감정을 갖고 나가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3, 4월까지 여유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전에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아파트 문에다 대고 안수를 합니다. 들어갈 때 안수합니다. 나갈 때 안수합니다. 잊지를 않아요. 다른 건 깜빡깜빡 하는데 그 내용은 잊지를 않아요. 늘 문에다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가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원하시면 이 집에 살도록 해 주시면, 아니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제가 그 셋방을 살면서 서러웠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전세금으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게 생겨서 은행을 먼저 가서 대출 한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얻어서 이렇게 이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노원에 살고 있는데, 노원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안 거친 부동산이 없어요. 열어놓고 살았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안 빠져요, 집이. 아파트인데도. 그러면서 고생을 시켰는데 늘 마음이 조여왔고 힘들었을 때 그냥 어디든지 가겠다 생각을 하고 대출을 얻어서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을 건너놓고 또 계약과 해약을 네 번을 반복하다가 지금 집을 샀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간다고 계약금을 건넜어도 계약금 배로 물어주면서 해약하고, 그것을 세 번 하고 네 번째 가서 정착을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제 잔고와 똑맞는 집을 허락하셨어요. 분해 넘치는 집을 계약하려고 계약금을 달려갔는데 코앞에 와서, 계약 직전에 와서 어디서 전화가 딱 와요. 자전거를 찍 하고 세워서 들으니까, 사모님, 여기 이러이러한 집이 나왔는데 좀 와보십시오. 아니요, 나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잠깐만 들렸다 가시면 안 될까요? 잠깐 들렸던 집이 저희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급한 사정을 일으킵니다. 제가 가야 될 집을 사정을 일으켜서 집을 급하게 내놓도록 유도를 하셔서 저를 그 안에다가 콕 집어다가 콕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하나님 쪽집게 핀셋 하나님이다. 콕 찍어다 콕 갖다 집어넣는다. 정확하십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요즘 시대를 사는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만큼 불안하게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얼마짜리를 가야 되는지, 어디 방향을 틀어서 가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제가 다른 집을 가려고 해도 해약시켜요. 주인을 또 다음 집을 가려고 하면 또 해약시켜요. 그래서 두 배로 받아보기도 하고 물어주기도 하고 우여곡절하고 헤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집도 아니고 이 집도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선택할 때 기름병을 갖고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면 첫째 엘리압에게 불라 그러면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마지막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지금 또 있습니다. 데려와라. 다윗에게 탁 기름 붓던 그런 생각이,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말씀은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삶으로 나오지 않는 삶은 답답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내가 얼만큼 믿고 기도하고 또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역사를 해요. 집이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이 저 가슴속에 와서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나보다 먼저 가신다? 어, 오케이, 먼저 가셔. 그렇지, 나를 사지를 내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내가 누구야? 어? 내가 누구야? 어? 자신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런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혹시 요즘 그런 그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명기 1장 33절, 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나를 거기다 집게로 찍어서 갖다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확실히 믿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갖고 설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살고, 제가 또 더 좋아하는 말씀,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 증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찾아내서 장막을 주신 곳에 가서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주신 말씀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